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를 다하는 이 12월,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마쳐질 즈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각자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개와 민족을 살리는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과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찬송을 열납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종의 약함을 덮으시고 오직 주께서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다. 새벽에 잘 나오고 계시죠?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자율적으로 했더니 몇몇은 아주 나뒹굴어져가지고 거의 아사 상태에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좀 부담을 갖고 하는 게 영적인 긴장도 되고 좋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십시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31장인데 가능하면 한 주에 한 장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1년쯤 걸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 기간도 빼고 하면 1년쯤 걸릴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새벽을 통해서 브릿지 오브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룻기를 들었습니다. 그 은혜로 가는 다리, 또 뭐 은혜의 다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이었어요. 사사시대는 아시는 대로 몰락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섬세하게 조명한 책이죠. 그 끝부분에 룻기가 위치해 있는 것은 그 문맥과 맥락상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아주 끄지 아니하시고 그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역사 끝에 다시 몰락한 가문을 상징적으로 보이시면서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의 집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하필 왜 사무엘상인가,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는 사사시대 못지않은 그 영적인 어두움을 여러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도대체 이 붕괴음이 들리고 있는 한국의 교회 실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도가 유일한 탈출구고 희망일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충분히 우리 각자에게 답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오실 때에는 꼭 다음 장 한 장씩을 읽어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좀 유용하도록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상 1장을 좀 보십시다.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서둘러 한 절 한 절씩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의 도우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 책은 이상한 낯선 족보 하나로 시작이 되죠.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인가 하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예요. 엘가나는 나중에 누구의 남편으로 등장을 합니까? 한나의 남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렸던 이 족보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족보예요. 근데 이름 하나하나가 낯익질 않아요. 전부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이 족보가 이 찬물에 왜 위치해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앞뒤를 훑어봐도 이 족보가 여기 왜 등장하는지 별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다행히 역대기라는 족보만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어요. 역대기라는 책 들어보셨죠? 예. 어디 다른 데 있는 책이 아니고 성경의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로 구분이 되어 있죠? 시간 관계상 찾진 않을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역대기 앞부분을 보시면 이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해요. 첫째, 이 족보는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둘째, 따라서 제사장 집안의 족보예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족보가 역대기에 어떤 혈통으로 소개되냐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 예배 시에 반드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찬양대들처럼. 그 중에 제사장들 중에 목청과 음악적 소질이 좋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 당신들은 성전에서 먹고 입고 잘 것을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다른 일은 일절 하지 마시고 예배 시에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일만 하십시오. 이렇게 고르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지파요? 두 번째는요? 뭐 화났어요? 대답 좀 합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제사장. 제사장. 세 번째는요? 찬양을 하는 집안의 혈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정도 집안과 이 정도 혈통이면은 그 당시 종교 문화 배경상 상식적으로 볼 때 집안이 괜찮습니까? 신통찮습니까? 묻는 게 등신이지 여러분 이거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혈통이고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버지가 일제 때 아니, 할아버지가 일제 때 순교당하시고 그 아들이 6.25 때 예수 믿는 이후로 감옥에 가서 고난을 겪고 그 아들이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저 양지에서 전도사로 목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신학 수업을 받고 있고 뭐 이 이상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집안이죠. 영광스러운 혈통이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자주 한 말이긴 한데 잊었을까봐 다시 한번 잔소리 겸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순서와 배열도 또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시편 23편은 유명한 시편이죠. 1절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뭐라고 고백하죠? 목자로 고백해요. 누가 감히 구약시대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시대의 그 본문을 읽으니까 뭐 그렇게 쓰여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 개념입니다. 감히 여호와를 뭘로 고백한다고요? 나의 목자. 자, 그런데 23편 1절 앞에 뭐가 나옵니까? 22편이 나오죠? 그렇죠? 네. 뭐 쉬운 걸 고민을 하세요. 근데 시편 22편이 주로 메시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종의 노래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설명하고 노래한 시가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떤 죽음과 어떤 고난을 겪은가를 가장 잘 노래한 시가 22편입니다. 무슨 배치일까요? 연결이 됩니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고백을 통과한 자만이 여호와를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각각 두 메시지가 있으나 이 배열과 순서도 또 하나에 털어서 통째로 메시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자체 본문의 내용도 읽어야 되지만 문장의 배열, 문단의 배열, 순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감춰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래요. 자, 1절의 족보는 무엇을 설명했는가 하면 레위지파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집안이요, 여호와의 성호를 예배 때마다 노래하는 혈통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영광스럽고도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앞을 보세요. 이제 좀 이렇게 글자가 살아 들어옵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예, 아직 실감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불편한 표현이긴 하지만 리얼하게 한번 소개를 할게요.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었으니. 어머나, 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심한 얘기예요. 장로에게 첩이 있었으니 보다 심한 얘기예요. 보세요.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혈통이요. 하나님의 예배를 노래하는 찬양대원의 집안이에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근데 두 아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 예?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웠던 시대.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쓰여지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칠흑 같았던 밤, 사사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혹시 그 사사 시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왕 제도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왕이셨기 때문에 왕 제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에 왕 제도가 없으므로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무엇을 슬쩍 빗대어 말한 걸까요?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던 시대, 막가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한 히브리적 의미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 위해 살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똑같아요. 요즘 보세요. 교회가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가? 불과 2,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뻗어시 일어나는데도 이제는 우리마저도 무뎌져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은 교회를 마지막 보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은 안 그러기를 바라면서 자기네들은 딴짓을 하죠. 세상이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교회가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상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누굽니까? 한나. 또 첩의 이름은 누굽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앞을 보세요. 첫 번째 부인 이름이 첫 번째 등장을 하고 둘째 부인 이름이 두 번째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 절이 채 끝나지 않아서 이 두 여인의 순서가 슬그머니 바뀌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열의 변화는 뭘 기초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귀한 은사이신데 구약 이스라엘사라는 책을 쓰신 유명한 학자입니다. 김희보 학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이런 해석한 것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지금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맞죠? 이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시대의 영적인 그림을 한 컷의 만화처럼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맺어져 있는 그 시대적 어두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고발한 그림이에요. 따라서 1절과 2절에 이중적 고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직자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둘째는 성직자들이 그 모양이니 밑에 백성들은 볼 거 있어요, 없어요? 볼 거 없단 말이에요. 더하면 더했지. 그거예요. 이 그림이 설명하고 싶은 메시지의 초점이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될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없고 맺지 말아야 될 삶의 자리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현실.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직자들부터 잘못된 거예요. 백성들 뭐랄 거 없이.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성경에는 쉽게 들추어지지 않은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여기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해석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대목이 어떤 구조로 쓰여 있는가 하면 병치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렵더라도 병치 구조. 다시 한번 병치구조. 또 정신줄 놓고 계시다가 병신구조라고 그랬냐 그러면 안 돼요. 무슨 구조요? 병치구조. 자, 그러면 병치구조가 뭐냐. 이게 이제 번역에 번역을 걸쳐서 쓰여진 성경이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 구조를 쭉쭉 서술식으로 쓰는 바람에 구조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고스럽지만 짚어드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병치 구조는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를 병치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한글로 읽어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짚어드릴 테니까 확인을 합시다. 2절을 보세요. 이러다가 15절까지 언제 끝나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 안으로 끝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머릿속에다 기억으로 마크를 하세요. 한나에겐 자식이 없고, 마크 하세요. 그리고 여길 보세요. 이거예요. 히브리 말의 언어 구조를 보면, 분인나에겐 자식이 복창을 하세요.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요? 병치 구조라고 한다고요. 지금 거의 다 알아들었는데 두 분이 눈빛이 흔들거려요. 한 번만 더. 분인다는 자식이 한다는 여기에 반복되는 구조가 자 어디 또 반복이 나오나 봅시다.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네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자, 또 앞을 보세요. 있고 나오죠. 있었더라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불인 나는 자식이 한나는 엘리의 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스톱. 그러면 이게 병치 구조로서 패턴이 맞으려면 여긴 뭐가 나와야 돼요? 없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여기는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성경 기자가 무슨 심산인지 여기를 괄호를 쳐버렸어요. 표시를 안 하고 지나갔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설교가 마쳐질 때쯤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 여기 분명 없고가 나와야 맞는데 누가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과제를 남기고 지나가자고요. 그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앞을 보세요. 어쨌든 간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엘가나는 성경을 딱 보니까 누굴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한나. 뭘로 그렇게 대답했죠? 갑절을 준 걸로 봐서. 맞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갑절을 준 걸로 봐서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확실해요. 중요한 것은 남편의 그 갑절의 사랑이 한나에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그렇다면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위로가 안 되는 한나의 저 심령 깊숙한 곳에 깊은 외로움, 깊은 고통, 정체는 뭘까요? 뭐라고요? 자식이 어찌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라고요? 자식이 없어서. 성경에 어디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프다고 돼 있어요? 그런 말은 반마디도 없는데요. 없어요. 어제 다 찾아봤어요. 절 보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 대답을 꺼내놨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답을 외워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는 딱하게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프다는 대목이 반마디도 쓰이질 않아요. 성경을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5절을 볼까요? 한나에겐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지금 동의 반복어가 두 번 나왔죠. 무슨 문장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성경에 왜 같은 말을 두 번 썼을까요?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칸 남아서 두 번 썼을까요? 여백 채우려고? 왜 두 번 썼을까요? 강조법이죠. 반복하는 건 강조법이에요. 집안에서 엄마들이 똑같은 소리 하는 걸 새끼들은 잔소리라 그러죠? 근데 엄마는 왜 반복하죠? 중요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이 왜 두 번 나오냐면 이때 히브리 사람들의 고대 시대의 생명관을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거는 오늘날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그 시대는 히브리 사람들이면 세 살 먹은 애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거나 벌을 받았거나 둘째, 더 심하면 끊어졌거나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첩인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죠? 격동시켰어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무슨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았거나 끊어졌어. 첩일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한나를 공격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한나의 남편의 갑절의 사랑일지라도 위로가 안 되는 이 저 깊은 심령의 고통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꺼내놓은 대답처럼 아이가 없어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는 건가요? 끊어졌나요? 이것이 한나를 견디지 못하는 슬픔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도인지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통곡의 기도였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나는 정말 저 여인의 조롱처럼 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끊어진 건가요? 너무 아파서 자기 전 존재를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를 듣게 돼요. 성전문을 삐끔히 열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오늘도 한나가 엎드려서 뭔가를 주절거리는데 이 영역이 별로 신통치 않다 보니까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세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 오늘로 치자면 교회를 얘기하겠죠. 교회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 시대의 고통을 제대로 못 봐요. 한 여인의 피눈물을 제대로 못 본다고요. 그래서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딴짓들 하게 돼 있어요. 예. 끊어라! 야단을 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취해 있냐? 벌건 대낮에. 이게 엘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끊어라.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 그 시대에 한 영혼의 깊은 절망, 깊은 눈물, 깊은 슬픔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한나가 꺼내놓은 대답이 오늘 15절인데 15절을 보세요. 우리 전체가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매들만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입니까? 슬픈 여자라. 요즘 우리는 이 슬픔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라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대의 슬픔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자가 없어요. 교회도 개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부흥은 애통의 자리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시대의 슬픔을 끌어안고 누군가 애통할 때 많이 모여 무슨 운동하는 게 부흥의 시작이 아니고 회개의 동기가 아니라 한 영혼의 애통서부터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부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근데 이 슬픔이 사라졌어요. 애통하는 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가 한 여인의 애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놓쳐선 안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꺼냈던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뭐를 통해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이 밤에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슴이 짜릿한 심정이 통하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멘을 해놓으셨는데 도대체 심정을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심정을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서양 신학자들은 이 개념을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을 못해요. 히브리 컨셉과 한국인들의 컨셉이 이상하게 신비하리만치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뭔지 알아요. 이 앞에 두 형제 날 보세요. 친해요 둘이? 응? 심정이 통해요? 우리 이쪽 형제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정이 통해요 옆에 분하고? 예, 억지로 대답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표정을 보니까 진심이에요. 심정을 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네 맘 내가 알고 내 맘 네가 알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이 간단한 사실을 서양 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네 맘 내가 알고 내 맘 네가 알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한나 사이에.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가슴 쩌릿한 영적인 경험이 벌어진 거예요. 부럽지 않으세요? 전혀 부럽지 않은 표정들이신데. 그러면 도대체 그 심정을 통했다는 의미가 뭘까? 우린 도리 없이 한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1절 우리 형제들만 다 같이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저를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는 기도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 형제들이 지금 잘 읽으셨는데 기도를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 데가 없어요? 그냥 기도 내용이라니까 그냥 쾅 믿어지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상한 데 없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세요. 자, 전체 들으세요. 그 눈으로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앞을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감이 안 들어오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으로 답을 유도하죠. 어쨌든 간에 한나는 뭐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아들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 아들을 달라는 기도까지는 이해가 돼.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뒤집어져요?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라는 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놓을놈 아들을 뭐 한다고 울고 불고 생 난리치고 달라 그래요. 도로 내놓을놈 아들을. 전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뭔가 썸씽이 있었어요. 자, 한나가 자기 전 운명과 존재를 걸고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세상의 조롱을 다 끌어안고 모멸을 끌어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자기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무슨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개인의 처절한 아픔, 고통, 그걸 끌어안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뭐가 뚫어졌어요? 가슴이 뚫어졌어요. 펑! 마치
저 굴 끝에서 굴을 파들어 오고 이쪽 굴 끝에서 굴을 파들어 가다가 어느 적점에 만나겠죠. 텅 굴이 뚫어지면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흩어내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저 비단줄기가 어둠을 몰아내고 쫙 들어와요. 그런 영적인 경험이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한나야, 너 왜 이렇게 우니? 뭐가 아프니?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모멸 조롱소리 안 들으세요? 저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아들 하나 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끊어진 여자가 아니고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면 제게 아들 하나 주세요. 예, 한나야. 너도 아들 하나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흔들거리지. 내가 그래. 내가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사사시대는 특징이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졌던 시대예요.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내 심정과 내 마음 하나 옳게 전할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너처럼 말씀의 제사장 하나가 없단다. 그랬군요. 그랬군요. 내가 이 아픔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 알았을까요? 하나님, 그 아들 주세요. 그 아들 주세요. 어떡하겠습니다? 어떡하겠습니다? 도로 내놓겠습니다. 뭐로? 이 어둠의 시대에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장으로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저 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새벽을 여는 기도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역사를 거머쥔 빅딜이었어요. 그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나가 그 괴로움, 그 아픔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 마음 알아먹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가끔 가다가 내 인생에 그런 깊은 슬픔을 줘요. 고통을 줘요. 거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아멘? 거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오, 하나님, 그 아들 주세요. 내놓겠습니다. 뭘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말씀의 사람으로 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풀다만 퍼즐을 마저 풀어보자고요.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고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여기에 우리 삼일교회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고 끊어졌던 시대예요. 구약의 고백처럼 지금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부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조직, 운동, 프로그램 통해서 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는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브먼트로 회개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의 슬픔, 한 사람의 고통, 그게 불쏘시개가 되어서 요원의 불길처럼 시대를 불살랐고 역사를 뒤바꿨어요. 믿습니까? 오늘 사무엘서는 그래서 꺼져가고 몰락해 가던 그 사사기 시대 만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이 몰락에 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서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를 통해 얻어졌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몰락에 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꿈결처럼 일어나던가요?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던가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지고 전파되기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꿈을 꾸는 것처럼 회복이 돼요. 우리 3.1교회가 진정한 회개, 진정한 부흥은 말씀 운동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말씀에 착념하기 시작하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에 착념하기 시작하면 기도에 목이 말라져요. 허기가 져요. 애통하는 자가 돼요.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3.1교회는 과연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무디 같은 바이블 티처가 일어나고, 스폴전 같은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들이 나타나고, 로지 존스와 같은 불붙는 논리로 신학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만이 이 민족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른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한 주 반 남은 특세, 또 이어질 선교, 모두가 그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미쳐서 순종할 수 있는 사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무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심장 속에 한나처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가슴 저릿한 영적인 경험이 벌어질 때 한 시대를 미쳐서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께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빅딜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빅딜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새벽을 여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 3.1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죠.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우리의 주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 채워 주소서. 주의 주님,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남은 특새 기간 동안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번 겨울 선교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몸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동참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심정을 통하는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대의 절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그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손 내어 기도합니다. 주여!